도형 SCP-525라고 알아? 마주친 사람은 우통을 벗고 롤만하게 안돼! 안돼! 아! 와, 김동현만 카툴 렌더링 했구나. 아! 자, 그래서 SCP란 무엇이냐? 이제 SCP는 기관이에요. 신비롭거나 아니 초자연적이거나 이 세상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물건이나 생명체를 격리 보관하는 그런 시설 단체입니다. 내 이름은 칼. 칼 아스타나. 곧 졸업이신 모양이군요. 그럼 일자리가 필요하겠어요. 마침 그쪽에게 딱 어울리는 일이 하나 있는데. 남자가 명함을 건넸다. 그 명함에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SCP. SCP 시크릿 팔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914실로 들어가세요. 오, 89년생 칼 아스타나. 이제 각종 기밀 문서 및 극비 문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친구 조이? 겐트 임무는 어때? 단톡방이야 여기? SCP? MIT 졸업생이고 생물학과 철학을 전공했어. 어 뭐야, 그런 사람이었어? 주인공이? 다들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 걸로 아는데 입 다물고 조용히 해라. 얘가 상관이죠? 신입사원 교육? 교육과정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햄 박사 레이먼드 햄 첫 번째 수업. 제이슨 카터 is a death row inmate. 사형수. 이제 사형수들을 D등급 인원으로 쓰죠. 어, 문이 열렸다. 어, 오늘의 일과를 시작하는구나. 이 방어복을 착용하고. 여긴 어디야? 목표 쓰레기 줍기. 파손된 휘발유통. 이거 타고 도망가면 안 되냐고? 오케이. 탈출이다. 아, 아 뭐야, 자동으로 들어가지네. 심리평가. 심리테스트 레벨 2를 진행하세요. 아 이걸 깨면은 성공! 밥? 버거? 어, 야 햄버거 주네 여기 밥으로. 야! 내 햄버거가. 도전과제를 달성함. 여전히 맛있구나. The desert you saw just now? 여러분이 본 사막이 바로 SCP-7457이었습니다. 아, 사막 자체가 SCP였네. 아, 이 사막이 쓰레기를 만들어낸대. 출근. 아, 레이더가 나왔어? 내가 들고 있는 게 지금 생성됐다고? 아니, 그러니까 일일은 얘가 만들어낸 쓰레기가 아니라 이 SCP의 손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이거를 태우면은 좀 심기를 거슬리는 일이 아닐까요? 머리카락이라고? 모래 폭풍? 기지? 이상해요. 어, 누구야? 아, 저게 본체인가 봐. 아, 그래서 나도 그릴 뭉치가 된 거야? 안 돼. 안 돼. 버리지 마. 아, 저거 태울 때 나는 이상한 소리가 분명 소리였어. 뭐 쉽게 말해서 저 사막에 들어가면 미쳐버린 다음에 스파게티가 된다 이거 아니야. 아이 귀여워. 우리 도화가 만두 만두 치즈볼. 어때? 교육 과정 두 가지가 있는데 트레버 박사의 강의를 봅시다. One day, out of nowhere, Daniel got a serious case of chickenpox. 아, 여기 격리된 동안 피리를 연습하거라. SCP 끝났냐고요? 지금 이거 SCP 하는 중인데. 아, 뭐야, 리듬 게임이야?
분명히 또 반전이 있겠지. 어? 이게 사실 수두가 아니라서 이 소년이 이제 괴물로 변한다던가 뭐 그런 쥐덫이 있었어. 종이로 접은 용이 걸려 있었지. He played and played with the paper dragon. 아, 내 생각에 이번에는 이 박사가 좀 밝고 안전한 SCP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이제 나쁜 것만 나왔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이 안전 등급 SCP 중에 좋은 것도 많거든. That cat's name is Mrs. Carter. 고양이. That's Duke. This is Dengdeng. 이제 저 다락방으로 댕댕이랑 고양이를 데려왔더니 고양이랑 걔가 합체해가지고 이제 괴물로 변한 거지. 아니 SCP 세계관이면 보통 그렇지 않나요? This moment, the box suddenly shot open. It began to shoot strong bursts of electric sparks at the paper dragons. One of the paper dragons painfully started to. The paper dragon transformed into a great beam of light. 아 그래서 트레버 박사님 이런 얘기는 왜 해주시는 거죠? 아 대체 이거 피리 파트 왜 넣은 거야 이거? 아 나 지금 정신 나갈 것 같아. 아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 SCP 정신오염 당해서 막 다 죽어나가는 장면 나오다 갑자기 왜 And now, Daniel Trevor will perform a 나와 함께 날아줘 solo of a song titled Fly with me. 그래서 이 트레버라는 사람은 약간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SCP에는 희망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난 믿고 있어. 약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426번 SCP 유클리드. 뭐지 이거? 게임형 SCP인가 설마? 일단 화장실에 가서 한 대 빨고 와야겠군. 어? 감옥에서 빤다고? 뭘 빨아? 아... 이 똥담을 해야 되는 그런 녀석이구만. 181번 임무 시간이다. 담배만 마저 피우고 가지.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D등급 인원 특성상 뭐 담배 피는 거 봐주는 것도 예능 가지. 이 작품에는 유명 SCP는 안 나올라나? 한 번쯤 나올만한데. 맨 아래층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다. 아 설마 이거 그건가? 부끄럼쟁이 아니면은 그거 같은데? 그 인형? 그... 뭐... 토스트기네. 아주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 담배 한 대 펴야지. 아... 난 토스터예요. 내 움푹 파인 곳에 빵을 넣어. 아 얘가 포스터가 된 거야? 자기가 토스터라고 믿게 만드는 SCP인가? 담배? 아니야. 충전을 해야겠어. 아! 토스터라서 전기를 꽂아야 일을 할 수 있거든. 우와! 난 토스터다! 충전! 맞네. 그렇게 가버렸구만. 진짜 토스트라고 생각한 거였어. 도로시 윌슨. 책상 위에 저는 이만큼 크고 이만큼 높은 토스터예요. 막내딸도 저와 같은 모델을 사용했고요. 저는 청록색이랍니다. 아 얘도 이제 토스터가 된 건가? 아무래도 뭔가 좀 만들어야겠어. 네? 난 토스터야. 일을 해야 돼. 토스터가 됐다. 구워야 할 빵이 너무 적어. 훔친 액세스 카드? 밖으로 나왔다. 빵이 이렇게 많아. 더 많은 빵이. 더 많은 빵. 빵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급성 위 확장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함. 배가 터져서 죽은 거지. 38세 남성. 나 고장난 것 같아. 고장났어. 이럴 수가. 빵이잖아. 저 빵을 구워버리면 고장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야. 아 이거 놔. 난 쓸모없는 곰돌이 토스터야. 이제 일도 못하는 신세야. 하지만 이젠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있어. I am a toaster. I am a toaster.
저 토스터기를 관찰하는 사람들은 전부 자신이 토스터라고 믿게 되는 그런 SCP인 거지. 다른 SCP 게임과는 좀 사뭇 다른 게 밝은 내용이 있네. 드래곤 에피소드도 그렇고 좀 다른 SCP 게임들은 좀 음침하거든, 게임들이. 근데 이거는 좀 밝은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토스트는 비극적이지만 아무튼 많이 유명한 SCP들이 안 나왔다는 거? 그건 좀 아쉽긴 한데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유명한 SCP는 다른 게임에서 다 나왔잖아. 도형 SCP-525라고 하라. 마주친 사람은 우통을 벗고 롤만하게 안돼! 안돼! 아! 와, 김동현 아! 카출렌더링 했구나. 아!